예비역 장병들이 애국시위 때 군복을 입는 이유. 멸공.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 회장 예비역 육군소장 윤항주입니다. 군인의 영예로운 죽음은 생사를 가름하는 치열한 전장터, 적과의 싸움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는 것이다 라고 늘 뇌과래해왔던 저는 전역한 지 30년이 지난 재작년 2022년도 6.25 한국전쟁 기념행사에 새로운 각오로 전투복에 철물을 쓰고 집회에 응했습니다. 항제전장, 결사항전, 필사적생의 비장한 각오와 결연한 의지로 정신무장되어 주사파 종북세력의 난동을 척결코죠. 어렵게 군복을 꺼내 입었던 것이고 승리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완전무장으로 시위에 나설 것입니다. 대개 군문을 떠난 예비역들이 사복을 하면 흰머리 노인들로 보이기에 군복을 입은 용맹무쌍한 씩씩한 군인으로서 현실의 절체절명의 좌빨 촛불 세력들의 만행을 제압코죠. 임전무태 필사직생의 비장한 각오와 결연한 의지로 줄기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어느 누군들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무거운 철물을 쓰고 무거운 군화를 다시 찾아 신고 더운 군복을 입고 목청 높이며 다니고 싶겠습니까? 한평생 군생활로 몸에 배인 애국, 나라 걱정이 그 뜨거운 날에도 그 춥디 추운 겨울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직 한 마음, 우국 충정의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를 군복으로 무장하고 아스팔트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애국 애족이지 군복을 입는 것이 무슨 자랑도 결코 아니고 그 무엇을 바라고 또한 무엇을 얻으려 함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 노병인 우리들의 신념이 아니겠습니까? 전역해서 편히 쉴 나이도 되었건만 종북 주사파 빨갱이들 촛불 세력들의 폭거로 죄 없는 박근혜가 탄핵되는 것과 지금 현재 주사파 빨갱이들이 만행을 타도하는데 필사즉생 임전무태 결사항전의 비장한 각오와 결연한 의지로 군복을 입고 나서는 것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불의가 판을 치고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절체절명의 현 사태를 보며 몇몇 우리들 몸속에서 애국의 피가 끓었습니다. 고이 접어놓았던 군모와 군복을 다시 꺼내 입은 것입니다. 비록 군문을 떠난 지 오래된 노병이지만 이 군복이야말로 우리에게 다시 피 끓는 군인으로서의 힘과 용기와 패기를 되살려주는 것입니다. 이 군복에는 우리의 명예가 있고 자부심이 서려 있습니다. 이 군복을 입고 저들과 싸워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대호연 애국동지들은 군복을 입고 좌빨들이 맞불 집회에 결연히 앞장설 것입니다. 비록 노병이 되어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진다면 그 이상 더 자랑스럽고 영광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군복은 우리의 힘이고 자랑이고 명예이거늘 그는 우리의 군복에 그 누가 비난하며 비웃으랴. 여러분 저와 함께 구호를 외칩시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몸살이야! 화이팅! 감사합니다.